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지명 씨의 MC를 맡게 된 김창입니다. 반갑습니다. BCB MSL 시즌4와 그리고 아레나 MSL에 이어서요.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인해서 이번 클럽데이 온라인 MSL까지 이렇게 조지명 씨가 MC를 맡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요. 지난 시즌, 그리고 지난 시즌에 마찬가지로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물레동 뉴스 히어로 센터에 치워주셔가지고 e스포츠 팬 여러분들의 사랑과 열기를 또 한번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데요. 그분들 중에서 제가 직접 한 분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또 몇 시에 오셨어요? 10시쯤이요. 10시쯤? 그럼 지금 당장 몇 시간 지나신 거죠? 계속 정도! 그러면 그 많은 시간 동안 도대체 어느 분을 이렇게 기다리셨나요? 어느 선수를? 민창기 선수요. 민창기 선수! 아, 민창기 선수. 아주 귀엽죠? 저는 봤을 때 아주 귀여운데. 도대체 민창기 선수 어디가 그렇게 좋으신가요? 빡치는 모습이 좋아요. 무슨 모습? 빡치는 모습이요. 빡치는 모습이요? 빡치는 모습. 빡치는 모습이 어떤 거였죠? 경기 있었을 때 이렇게 인간미 있게 빡치고 이렇게 나가거나 인간미 있어서 좋아요. 인간미가 있어서요? 그러면 빡치는 민창기 선수에게 오늘 또 잘해달라고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방탈도 결승 오케이. 방탈동 결승 오케이. 오늘 아주 깜찍한 애교로 보여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창기 선수에게 큰 힘이 됐을 것 같은데요. 그럼 또 다른 한 분을 제가 직접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까 민창기 선수 응원하러 오셨다고 하는데 몇 시부터 오셨어요? 저 9시. 9시부터 더 일찍 오셨네요. 오늘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이 기다리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9시부터 어느 선수를 응원하러 오셨나요? 김태경 선수. 김태경 선수, 또 우리 많은 선수들 중에서 아주 얼짱으로 유명한 선수인데요. 그러면 어디가 그렇게 좋으세요, 김태경 선수가? 천사를 좋아하는데 이유가 있겠어요. 천사를 좋아하는데 이유가 있겠어요. 그렇죠. 천사는 다 좋으니까 뭐 굳이 하나로 꼽을 수 없다는 것처럼 들리는데요. 그러면 우리 또 천사 김태경 선수에게 응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태경 선수를 위한 MSL입니다. 우승까지 마음껏 즐기다 가주세요. 김태경 화이팅! 네, 민창기 선수와 김태경 선수 더욱더 힘이 됐을 것 같은데요. 두 분들 인터뷰를 너무나 잘해주셔가지고 제가 오늘 또 상을 두 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어느 분이 잘했는지 제가 직접 결정을 해서요. 바로 오늘 여러분 보이시나요? 닌텐도 DS입니다. 닌텐도 DS를 제가 7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CGV 친구들과 같이 볼 수 있도록 여러 장이 들어있는데요. CGV 영화권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지명 측 MSL에 진출한 32명의 선수의 얼굴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기회도 조지명 측은 경기 중에서는 볼 수 없었던 선수들의 재미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또한 선수들과의 기점이 그대로 경기까지 전해져서 더욱더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그만큼 오늘 조지명 측 역시 많은 팬들의 기대를 받고 있고 저역도 너무너무 긴장되고 너무너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댄스 RPG 클럽데이 온라인을 함께 플레이하고 싶은 관객들 그리고 선수들에게 드리는 특별 선물이 있는데요. 보이시죠? 제 팔에 있습니다. 바로 이 얀팔찌인데요. 방송 입장 때 나누어드렸습니다. 이 커플 밴드를 통해서 저와 또 클럽데이 온라인에서 커플 친구를 맺으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팬들을 위한 MSL의 선물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많은데요. 오늘 현장을 찾아주신 팬들 중에서 클럽데이 온라인 MSL의 슬로건입니다. 슬로건을 멋지게 장식을 해주시는 분들께 네, 한 분께 닌텐도 DS를 선물로 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현장을 찾아주신 팬들 중에서 이 얀밴드와 함께 그려주는 응모권을 포함에 넣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요. PSP 3대 드리고요. 닌텐도 DS도 또 드립니다. 그리고 CGV 영화의 매권 무려 50매를 드릴 예정이니까요. 정말 숨이 찰 정도로 선물이 너무너무 이번에는 많습니다. 조지명 씨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당신이 찾던 댄스 RPG 클럽데이 온라인 MSL 조지명 씨 채널 꼭 고정하시고요. 저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찾던 댄스 RPG 클럽데이 온라인 MSL 조지명 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지명 진행하실 캐스터 김철민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반갑습니다. 동문 해설 이승원 김동준 해설이 양쪽을 차지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박지성 씨 우승이라는 놀라운 결과와 함께 시청자 여러분들 많은 성원과 사랑과 함께 끝났던 아레나 MSL에 이어서 이번 클럽데이 온라인 MSL
자, 과연 그 어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지 오늘 조지명 선수가 바로 시작입니다. 그렇죠? 예, 박지수 선수의 우승의 힘을 받고 테란은 다시 과반수를 넘기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약 네. 3년간 MSL에서 테란이 우승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박성준 선수가 물꼬를 트고 이제 막 꽃을 피우기 시작한 박지수 선수의 힘입어서 예. 테란은 다시 르네상스를 맞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과연 이번 시즌 그 결정을 결정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예. 예, 다른 종족의 반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32강 체제로 바뀐 이후 가장 적은 숫자의 진출자는 버그. 하지만 소수 정이었었던 종족이 우승한 경험 정말 많고요. 그렇죠. 한 명 한 명이 받는 주목도가 큰 만큼 선전이 기대됩니다. 그리고 프로토스는 MSL 사상 최다 진출자 무려 10명이 진출한 만큼 우승을 차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로 보이고요. 예. 자, 오늘 조지명 씨도 MSL의 고유의 방식인 스틸 드래프트 방식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스틸 드래프트 순서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스틸 드래프트 순위는 전대 성적 MSL 진출 횟수 그리고 MC 게임 성적과 퇴지파 랭킹을 예. 기준으로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 그동안 이 조지명 씨가 많은 여러분들의 관심을 받았던 것들이 이 선수들의 멋진 활약상 아니겠습니까? 경기를 시작하기 앞서서 이 바로 MSL이라는 리그의 활력소를 불어넣는 많은 선수들의 그 어떤 세레머니나 도발들이 더욱더 재미를 더하고 있는데요. 이런 또 선수들의 모습을 보는 것이 또한 MSL을 보는 재미로 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예. 본 경기만큼이나 그렇죠. 예, 조지명 씨도 기대가 많이 되죠. 조지명 씨로 인해서 살아나는 경기들이 더 많았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조지명 씨에서도 멋진 모습을 보여주는 선수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특별 MC 구지성 씨의 그 선물 소개 앞에 저희는 본격적인 조지명 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지성 씨 받아주세요. 네, 오늘 선수들 중에서요 입장시 또 가장 멋진 세레모니를 보여준 선수에게는 바로 닌텐도 Wii를 선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또 세레모니 부분은 특정 선수 또 많이들 알고 계시는 한분 선수가 복지가 너무나도 셌기 때문에 이번에는 또 특별히 두 분에게 선물이 주어지는데요. 게이머 여러분의 더욱더 멋진 세레모니 기대해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상대 선수에게 또 가장 화끈하고 가장 공격적인 자신 있는 모습을 보여주신 도발상의 선수에게는 PSP 한정판을 선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오늘 가장 멋진 입담으로 피코왕에게 선정된 선수에게는 바로 PC용 아이팟 독급 프로젝트를 드린다고 합니다. 너무 많은데요. 또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아쉽게 어떠한 상도 받지 못했던 선수에게 또 주어지는 상이 있는데요. 정말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준 선수에게는 클럽데이 온라인 특별상으로 닌텐도 DS를 선물로 드립니다. 또 있습니다. 오늘 또 관객들을 위해서 주어지는 선물이 있는데요. 오늘 관객님 선수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상품은 클럽데이 온라인에서 적극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클럽데이 온라인 감사합니다. 상을 받는 선수들 모두 또 제가 선물을 직접 전달해 드릴 테니까요. 선수 여러분들의 멋진 모습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클럽데이 온라인 MSL 조지명식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수들이 등장할 때마다 아낌없는 박수와 아낌없는 환호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16번 시드부터 1번 시드까지 16명의 선수들이 차례차례 입장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주인공이 차례차례 등장합니다. 먼저 16번째 주인공 송병구 선수입니다. 예, 무결점의 총사령관 송병구 선수입니다. 네 번째 MSL 본선이고요. 프링글스 시즌 1, 공티비 시즌 2, 시즌 3 그리고 클럽데이 온라인까지 네 번째 MSL 본선에서 가장 또 주목받는 프로토스로 지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송병구 선수는 과연 어떤 세레머니를 펼치는지 송병구 선수의 세레머니를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박하네요. 네. 변함이 없죠, 송병구 선수. 예, 그렇습니다. 테란이 과반수를 넘기는 이번 클럽데이 온라인 MSL에서 송병구 선수가 과연 그토록 바라던 정상의 자리에 설 수 있을 가능성이 다른 예. 대회보다 좀 높다고 보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송병구 선수 자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송병구 선수가 레드 카펫을 중간에 걸어오시죠. 자, 이어서 바통 올려받아 저지른 박명수 선수입니다. 15번째 팀 박명수. 예, 크레이지 다이아몬드라는 멋진 별명을 가지고 있는 박명수 선수 2008 시즌 팀플레이에 좀 부족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개인전 실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았었죠. 근데 그게 무슨 소리냐는 듯 MSL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최근 약간 부진했던 모습을 클럽데이 온라인 MSL에서 만회할 수 있을지 최고의 뮤탈리스트 컵으로 최고의 디파이로 활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여러가지 장점이 많은 선수인 만큼 네. 이번 그 클럽데이 온라인 MSL에서 박명수 높은 곳까지 올라갈 거다라고 예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네, 박명수 선수는 자신의 그 매서운 눈초리를 가지고 세레머니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박명수 선수가 등장을 했고요.
자, 박명수 선수 대박이라는 또 스태프도 보이고 있네요. 박명수도 이어서 바통을 이어받을 선수는 또 화제의 중심의 선수 이성훈 선수입니다. 이성훈 선수 들어오세요. 예, 벌써부터 기대가 되죠.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보죠. 자, 쓰러지면 이성훈 선수가 애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 굉장히 드라마틱하죠. 네, 예. 연기자예요, 정말. 예. 자, 시련을 당한 예, 그런 퍼포먼스인데요. 네. 지금 하였어요. 그렇죠. 예. 네. 자, 이게 끝난 게 기자인 것 같은데요. 자, 이성훈 선수가 들어오시니까 다시 한번 안경을 착용하고, 네. 자, 첫 번째 MSL 본선 진출에 성공한 가장 또 화제를 몰고 다니는 선수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감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성훈 선수 또 준비된 게 있나요? 자, 뭔가를 왼쪽 주머니에, 아, 손을 찔러놓고 있군요. 네. 있군요. 예. 얌전하게, 예. 예. 아, 뭐가 좋을 것 같아요. 왠지 모르게. 여기서 예. 끝날 이성훈 선수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좀 기대하게 만드는 선수이긴 한데, 예. 오늘은 뭐 약간은 아,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끝난 것 같다. 자, 다리를 집어넣자. 이성훈 선수. 아마, 이 또 조직의 무대에서 또 본격적으로 훅은 달아오르게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MCMH 21.17%, 55.3% 이성훈 선수가 입장을 했고요. 자, 이번엔 13번째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 선수입니다. 이 선수 연보성! 예, 모두가 인정하는 프로리그 최강패란 연보성, 하지만 오랫동안 개인리그의 어떤 징크스를 깨지 못하고 있어요. 지난 네 번의 MSL에서 연보성 선수의 성적은 16강, 32강, 16강, 16강이었거든요. 예. 8강을 한번 못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게 좀 어울리지 않는데, 확실히 이번 클럽게임 온라인 MSL에서는 자신의 어떤 한계를, 그 틀을 깨고, 좀, 탈바꿈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가 돼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조지명 씨부터 잘 풀어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연보성 선수의 등장입니다. 자, 연보성 선수. 예. 아주, 경기 내용을 통해서 뭔가를 보여주겠다는 의미 같네요. 자, 예, 연보성 잘해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그 입장 세레머니를 마치기 위한 선수에게는 닌텐도 위가 준비가 됐습니다. 무대나 준비됐기 때문에, 당신 굉장히 멋지죠. 자, 이어서, 시드! 시드에 본받아 있는 고인규 선수입니다! 네, T1의 철벽, 현존 태태전의 최강자 고인규 선수입니다. 여섯 번째 MSL 본선이고요. 여섯 번째 MSL 본선에 진출을 하면서 서바이벌 토너먼트에서는 14전 전승으로 거의 언터터블 수준이에요. 그렇죠. 테란이 4반수만 없는 이번 시즌에 시드 그 이상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고인규 선수에게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MSL 22승, 팀의 승률 66.7%를 기록하고 있는 고인규 선수가 이제 레드카펫을 밟고 무대에 올라섰습니다. 네. 자, 고인규 선수는 어떤 것을, 역시 가볍게 왼쪽 주먹을 살짝 쥐는 것으로 세레머니를 대신하고 있는 고인규 선수입니다.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 고인규 선수의 모습이고요. 자, 다음 선수를 모셔볼까? 11번째 순위를 가지고 있는 이 선수입니다. 누굴까? 김태경! 예, 기적의 혁명가라는 별명이 아주 잘 어울리는 김태경 선수. MSL에서 2회 우승, 1회 준우승을 차지한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두 시즌 모두 32강에서 탈락하면서 예전 같지 않은 페이스를 보여줬거든요. 이번 시즌 프로토스는 역대 최다! 10명입니다. 자신과 함께 프로포스의 시비를 열었었던 송병우 선수도 동반 지출이고요. 과연 김태경 선수는 이번 시즌에 대혁명을 일으킬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시죠. 자, 뭐 김태경 선수 여섯 번째이기 때문에 이 무대에 상당히 익숙하리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김태경 선수는 네. 오른쪽 주먹을 쥐고 있고 본매무사를 예. 가다듬고 있는 김태경 선수입니다. 네, 세레머니가 특이했죠. 예. 네, 이 김태경 선수 여섯 번째 MSL 본선 그렇습니다. 네, 기적의 혁명가. 자, 더욱 강력한 세레모니를 보여줘! 라는 주문을 하고 있는 팬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선수에게 미카드 위가 주어집니다. 김태경 선수 이어서 또 빼놓을 수 없는 공격수입니다. 바로 김태경 선수 이어서 이 선수가 들어오네요. 마재윤, 말투 마재윤 선수가 11번째 MSL 본선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10회 연속 MSL 진출에 성공을 한 거고요. MSL에서 시작과 성장 그리고 영광과 아쉬움까지 모두 함께 했었던 마재윤 선수가 과연 이번 시즌에서는 부활이라는 역사도 MSL과 함께 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자, 마재윤 선수 뭐 정말 대기록입니다. 벌써 말씀하셨죠. 11번째 MSL 본선. 좀 마지원 선수를 빼놓고 또 MSL을 논할 수가 없죠. 자, 마지원 선수 팬 여러분께서 프레시 세례를 꼭 줘보겠습니다. 마지원 선수가 입사하고 있고요. 이어서 아홉 번째 주인공 기다리실 분들 많으시죠? 바로 이 선수가 그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카메라 넘겨보시죠. 이현영. 네.
단 한 명의 유일무이하다는 표현이 어울리는 천재체란 예, 이윤열입니다. 케이프제 투어 시절부터 지금까지 MC게임 이거 대부분의 시간을 함께 했거든요. 예. 네, 이윤열과 시대의 어떤 주인자를 놓고 싸웠었던 대부분의 라이벌들은 극심한 슬럼프에 빠지거나 은퇴하거나 그랬는데 아직까지 이윤열은 터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 16번째 MC게임 본선입니다. 어마어마한 아닙니까? 16번째면은 자 이윤열 선수 아주 귀여운 모습 지난번에 쌀가 그 잠을 들고 나왔었는데 이것은 양손을 번쩍 들고 있는 이윤열 선수입니다. 자 뭔가 아, 예, 손을 가볍게 들고 다녀오고 있는 이윤열 선수입니다. 자, 이윤열 선수, 뭐, 약간 아쉬운 면이 없지 않네요. 네. 뭔가 텐스치가 된 것 같았는데, 자, 이윤열 선수의 바통을 이어받는 선수는 바로 이 선수입니다. 김구현 선수! 예, 와주면서 들어오세요. 예, 시즌부터 웬사기를 즐기는 고개사라고 불리는 이 김구현 선수입니다. 네, 공TV MSL 시즌4에서 활랑구대기로 많은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면서 결승 진출까지 성공했던 김구현 선수 지난 아레나 MSL에서는 8강에서 탈락하면서 아쉬웠거든요. 그렇죠. 이번 시즌에 다시 한번 결승에 올라가면서 우승이라는 정점을 찍을 수 있을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얼마나 또 이분 때문에 이번 시즌 마음을 졸이면서 봐야 될 것인지 김구현 선수가 변함없이 MSL에 출석을 했습니다. 자, 김구현 선수 역시 오른쪽 주먹을 불끈 쥐면서 세레모니를 대신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김구현 선수 자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쇼하! 절대 유어 클럽 데올라인에는 또 문구를 펴고 주셨네요. 자, 다음 선수로 모셔보겠습니다. 일곱 번째 기다리고 계신 선수입니다. 김영수! 예, 귀걸이 먹고 있네요. 스페셜리스트라고 할 수 있는 김영수 선수 지난 시즌 중반까지 최고의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이러다 우승하는 거 아닌가 우승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지만 또다시 함께 디펜딩 챔피언 리그스에서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었어요. 이번 시즌은 좀 난다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레드 스나이퍼라는 닉네임과 함께 저격을 하며 세레모니를 보여주고 싶다고 있는 김영수 선수입니다. 자, MCM 47.67% 60m 미터 60m 0% 승리를 보여주고 있는 김영수 선수가 지금 이제 무대 위에 서 있고요. 자, 김영수 선수의 입장이었습니다. 김영수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김영수 선수에 이어서 점점점 방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주인공이 되겠네요. 자, 뇌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윤영태 선수. 예. 들어오세요. 전투 불패 뇌제 윤영태 선수입니다. 여섯 번째 MSL 본선이고요. 전투에게는, 전투에서는 그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다는 전투 불패 뇌제 윤영태 선수인데, 예. 네, 6회 연속 MSL 진출에 성공을 하면서. 오해차를 했던 것처럼 굴러 들어오세요. 자, 버스불태 대대에서 댄스불태 대대로 예, 이제는 윤영태 선수가 뭔가 컬러를 확실히 바꾸고 싶은 욕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6회 연속 진출하면서 딱 두 번만 8강이 올라갔었거든요. 이제는 그 이상 가야죠. 안 끝났는가? 또 이상 가요? 클럽제이 온라인답게 예. 안 끝났습니까? 예. 아까 대기실에서 닌텐도 위에는 욕심을 좀 표현했었는데 예. 자, 윤영태 선수였고요. 윤영태 선수로 해서 또 불타오르기 시작하네요. 화성을 이어받을 수 있겠습니까? 누구냐면요, 손지웅 선수 말이죠. 환영하세요. 예, 비밀병기라는 닉네임이 이만큼 잘 어울리는 선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아레나 MSL에서 많은 팬들의 예상을 뒤엎는 아주 멋진 경기로 8강까지 진출하면서 센세이션을 일으켰었죠. 비록 8강에서 꿈을 추어요. 풍선꿈을. 그렇죠, 레이스와 풍선꿈. 예, 손지웅 선수의 팀이 마스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 역시 MSL의 진작이라고 하시는 조지면서 껌을 씹고 존재하고 있는 손지웅 선수입니다. 예, 지난 MSL에서 비록 8강에서 패배하긴 했지만 세트방 공중의 1위인 이영 선수와 풀세트 접전을 만들어내면서 예. 명경기 대조기로 또 대조명을 받고 있죠. 그렇습니다. 자, MSL의 13.8%의 승리를 보고 있는 손지웅 선수. 다섯 번째 순위를 가지고 있는 손지웅 선수가 입장을 했고요. 자, 이어서 희락이 빛나는 동명 선수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빈! 네, 지난 아레나 MSL 풍풍풍의
중에서 가장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선수가 바로 이 선수입니다. 아, 진짜 대기만성이 무엇인가를 지난 아레나 MSL을 통해서 확실히 보여줬었던 박영민 선수이기 때문에 한 시즌이 더 지난 이번 클럽데이 온라인 MSL에서는 어떤 순위까지 올라가게 될지 기대가 되는 선수예요. 우승을 차지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 하트 타일런 세레모니로 굉장히 화제가 됐던 박영민 선수가 대통령 세레모니라고도 입장했습니다. 작은 의지를 붙이고 있는 박영민 선수 어서 입장하세요. 자, 박영민 선수는 네 번째 순위였습니다. 이제 점점점 4으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순위를 가지고 있는 선수 캐스파리킥 1위의 선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영호. 네, 현재 캐스파 공식 랭킹 1위 최종 병기라고 불리는 선수 바로 이영호입니다. 아레나 MSL에서 4강까지 진출하면서 최연소 MSL 우승 기록에 우승 기록 정신에 대한 꿈을 키웠지만 장기수 선수에게 패배하면서 아쉽게 그 기록을 달성하는 데 실패했죠. 하지만 이영호 선수는 실패했을 때 거기서 꺾이는 선수가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강한 모습으로 보여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이번 그 클럽데이 온라인 MSL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여러분께 다시 한번 멋진 경기를 선사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되는 이영호 선수가 클럽데이 온라인 MSL에 이제 다시 한번 무대 레드카펫을 밟고 있습니다. 자, 이영호 선수 어서 들어오세요. 자, 이어서 이영호 선수의 바통을 이어받을 합기듭니다. 막강한 세 번의 교체 권한을 가지고 있는 선수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 선수다. 이재동. 네, 최후의 정비였고 서구 최고의 포크는 이재동 선수입니다. 비록 지난 시즌 아쉽게 중도승에 그치기는 했습니다만은 이재동 이외에는 지난 두 시즌 동안 8강 진짜 한 명이 없을 정도로 MSL에서 고전을 하지 못하고 있는 서구에게 두 시즌 연속 결승에 오른 이재동 선수가 너무 든든할 겁니다. 네. 자, 이번 시즌 마우스를 여러 개를 준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이재동 선수가 레드카펫을 밟고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재동 선수 무대 위로 올라오시기 바라고요. 혹시 이재동 선수도 닌텐도 위를 노리고 계십니까? 입장 세레머니 보여주시죠. 세레머니 가볍게 인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나 봅니다. 네, 이재동 하면 어그닝 세레머니가 떠오르는데 네, 오늘은 그런 모습 보이지 않고 있네요. 네, 이재동 선수 스피드업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서 들어오시고요. 자, 이제 우승자를 남겨놓겠습니다. 우승자 위풍당당한 박지수. 야, 아르카포제 박지수입니다. 예, 박지수 타이머캐포 성공자. 이런 멋진 이네요. 예. 박지수 선수 지난 시즌 천적을 넘어서고 양대 디펜딩 챔피언을 모두 물리치고 많은 e스포츠 팬들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경기력으로 아레나 MSL을 정복했습니다. 그렇죠. 자, 박지수 선수 현재 MSK ANS 23.9패 승률 72.9%의 고승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번 클럽데이 온라인 MSL에서 그런 고승률 좋은 경기력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지 많은 분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어요. 롱런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이어서 가야 됩니다. 박지수 선수고요. 르카포즈 선수는 공통적인 세레머니를 보여주겠네요. 자, 이제 박지수 선수가 입장하면서 16번부터 1번까지 16명에서 딱 절반의 선수가 입장을 했습니다. 자, 한번 쭉 한번 선수의 무구당당한 모습을 훑어보도록 할까요? 16명의 선수, 이제 그 상위 시트에 지금 그 놓여있는 선수, 자신의 스킬 드래프트에서 권한을 행사하시는 선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쭉 한번 훑어보고 있습니다. 예. 아,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지령에 관해서. 예. 예. 물론 모든 게 다 헝클어질 수 있겠습니다만은 아마 분명히 어떤 생각을 가지고 등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이래서 이곳 블레드룩 센터, 기어로 센터에는 클럽데이 온라인 MSL을 치르기 위해서 딱 절반의 선수가 채워졌습니다. 자, 역시나 뭐 아무래도 이번 그 클럽데이 온라인 경기를 통해서 많은 것을 보여주겠다는 선수의 세레머니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뭐 지금 좀 높은 위치에 있는 선수들이 들어올 때는 좀 얌전한 그런 그 세레머니를 보여주고 들어왔거든요. 뭐 이성훈 선수 마저도 좀 평소보다는 얌전하게 들어왔는데 그렇다면은 나머지 반에 위치하고 있는 선수들의 또 세레머니가 또 상대적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윤용태 선수의 댄스가 아주 충격적이었고요. 예, 닌텐도 위가 두 대가 준비가 되는데 근데 이성훈 선수가 일찌감치 와가지고 오늘 여러 가지 동선을 또 체크했다고 하죠. 그렇죠. 이게 끝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분명히 뭔가 더 있을 것 같은데. 자, 이제 16명의 선수가 등장을 했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스틸 드래프트에서 자신이 원하는 선수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선수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본격적인 시작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또 공교로운 것이 이제 등장하는 선수는 17번부터 32번까지 선수 아니겠습니까? 근데 3시즌 연속 MSL의 우승자는
이 17번 시드 이후에 선수들에서 나왔어요. 네, 그렇죠. 야, 그렇기 예. 때문에 뭐 아주 그 어떤 선수가 과연 이번 시즌에서도 우승할 수 있을지 그렇죠. 예, 기대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죠. 그렇죠. 지금 7번부터 32번까지 순위를 가진 선수들의 명단이 쭉 나와 있는데 저 순서로 이제 선수들이 입장하면서 네. 필 드래프트 방식에 맞게 지금 비어있는 빈칸 16칸의 자리를 차례차례 채워나가게 되겠습니다. 순서는 네. 이렇고요. 17번부터 32번 시드를 가지고 있는 선수들은 이를테면 도전자인데 그렇죠. 예, 그 도전자들이 지금 몇 시즌 연속 계속 우승을 차지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그 시대가 바뀌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또 이제 3연소 17번 시드부터 32번 시드를 가진 선수들이 3연소 우승을 차지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부터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 순간부터 도발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렇죠. 들어오면서 자신의 상대를 특히 이제 가장 먼저 들어오는 선수가 지금 나머지 빈칸 가운데 마음에 드는 선수를 입맛에 따라 고를 수가 있거든요. 도전할 수가 있거든요. 자, 과연 어떤 선수가 들어오면서 이 대진표를 하나씩 키워나갈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 시드를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허영모입니다. 자, 허영모 선수 한창을 끼고 입장을 하는데요. 네. 네. 뭔가 이상하지 네. 않아요. 그러니까요. 예. 쟁글 웃으면서 네. 들어오고 있는 허영모 선수입니다. 자, 삼성전자의 또 새로운 또 한 장의 에이스 카드죠. 바로 허영무 선수입니다. 네 번째 MSL 본선이고요. 지난 아레나 MSL에서 죽음의 카프로토스를 만들었다가 8경에서 네.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아쉬운 마음을 어떤 식으로 달랠지, 자, 어떤 선수를 지명할지. 불법이 바라봅니다. 예, 예. 사실 허영무 선수가 어떤 선수부터도 자신이 있었던 것거든요, 최근에는. 이영호, 예. 이영호 선 아, 이성훈? 예. 잠깐 이성훈 옆에 붙였어요. 예. 이성훈 선수 옆에 붙었나요? 다시 한번 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훈 네. 이성훈 선수 옆에. 예. 확실히 고정된 자리는 아닙니다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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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는 선택이네요. 네. 예. 왜 더군다나 선수밥을 먹는 선수를 골랐을까? 궁금해집니다. 자, 일단 들어볼까요? 자, 허영무 선수 마이크 갖고 가지고 있죠. 네. 이성훈 선수를 선택하셨네요. 그냥 딱히 없고 성형 옆에 붙이면 그냥 재밌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예, 단순히 재미를 위해서 네. 예, 이성훈 선수를 선택했다. 이성훈 선수의 인기와 주가는 날로 치솟고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허영모 선수 자리로 들어와 주시기 바라고요. 좀 스피디하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뭐 얼마나 또 많은 선수들이 이성훈 선수에게 러브콜을 날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이성훈 선수 옆자리는 지금 현재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빈 자리는 15자리가 남아있는데 그 중에서 18번째 순위를 가지고 있는 선수를, 예, 어서오십시오. 예. 뒤에서 우리 난이 빠진 분들한테. 예. 예. 자, 18번째 선수를 모셔보겠습니다. 지현준 선수입니다! 역시 8강을 뛰고 있는 지현준 선수입니다. 네, 난전 유활자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있죠. 신인 느낌이 나던 지현준. 어느덧 4회 연속 MSL 진출에 성공하면서 신인 팀을 완전히 벗은 느낌입니다. 하지만 첫 MSL에서. 유동철 선수를 위협하고 있는 강력한 후보 강력한 대령인데요. 못둘 바를 모르겠는데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긴데요. 30분 예. 야, 자, 유동철 선수가 쌍벽을 이루고 있습니다. 위는 두 대인데. 예. 야, 어쩔까 모르는 이런 세레머니. 야, 윤영준 선수의 팀은 그래도 무슨 팀인지 조금은 알 것 같았는데. 예. 지현준 선수의 팀은 뭔지는 모르겠어요. 난전이에요, 난전. 예. 난전을 유발하는 팀이겠죠. 예. 막습니다, 막습니다. 자, 수고를 고를 것인가. 지현준 선수의 댄스 세레머니 이어서 선택은? 아, 현장 와서 지금 선택을 하는 거죠. 손주 고인규 선수. 고인규 네. 선수입니다. 자, 일단, 지현준 선수. 그 세레머니의 의미는 뭡니까? 아, 오케이쯤인데 오케이쯤. 제가 원래 처음 준비했었는데 용태가 먼저 해가지고 할까 말까 하다가 그냥 했는데 이효리씨 근데 윤영태 선수는 좀 비슷한 느낌이었는데 그러니까요 네, 지현준 선수는 참 개성 만점이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난전이었어요, 아주. 정말 클럽데이 온라인이라는 이런 또 스폰서에 맞게 네. 선수 댄스를 준비해온 거. 바람직한 현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분명히 점수에 또 반영이 되지 않겠어요. 자, 그건 그렇고요. 자, 고른 선수, 왜 그런 선택을 하셨나요? 그냥 마땅히 별로 할 사람이 없어서 그냥 했어요.
아무리 할 사람이 없어도요. 예. 네. 자, 네. 알겠습니다. 자, 할 사람이 없었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예. 뭐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지금 하는 댄스는 평생 갑니다. 예, 이게 지금 녹화가 되고 있는 거라서, 예, 한번 준비하실 때 철저하게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그런 그 말씀 좀 드리고요. 예. 댄스 대결이 벌어지고 있는 물레노룩쌤비팀 히어로센터. 자, 18번째 주인공이 주현준 선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주현준 선수가 자리를 이제, 채워주면서 남은 자리는 점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뒤이어서, 19번째, 19번째 순위부터 32번째 순위는 이제 점점점 이렇게 나머지, 남은 자리가 좀 줄어들고 있는 거죠. 네. 네. 자, 주현준 선수가 들어오자마자 쓰러지고 있는 모습이었고요. 네. 자, 이어서 바통 올려받는 선수는 19번째 신희승 선수입니다. 네, 신희승 선수입니다. 세 번째 MSL 본선이고요. 정말 마법과도 같은 전략으로 상대를 무력하게 만들면서 승승장구했던 신희승입니다만은 2컵할 시즌 안 좋아도 이렇게 안 좋을 수가 없다라는 평가를 들을 정도로 무력한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을 극복하고 다시 어렵사리 MSL에 올라오는데 성공을 했거든요. 네. 그 마법을 얼마나 더 강화해서 왔을지 이번 경기, 이번 시즌 경기를 보면은 확실히 신희승 선수의 기량을 다시 알 수 있겠죠. 지난번에 자신의 그 아이디에 맞게 메이지를 준비해왔던 인데요. 자,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볼까요? 2조로 선택했어요. 2조? 예, 신희승 선수가 어떤 선수를 예, 선택했는지 너무 이제 카메라 빨리 넘어가 제가 좀 확인을 못했는데 신희승 선수, 누구를 선택했나요? 신희승 선수 붙인 거를 제가 잘 못 봤거든요. 눈이 안 좋아서 이윤열 선수였군요. 이윤열 선수. 예. 자, 이윤열 선수를 선택하신 이유가 듣겠습니다. 신희승 선수. 일단 좋아하는 선수하고 하는 게 목표고요. 그리고 저번 평가전 때 너무 허무하게 지셔서 제가 서운했어요. 그래서 재밌는 경기를 펼치고 싶어서 윤유 선수를 주목했어요. 예. 자신에게 너무 허무하게 졌다. 이번에는 재밌게 하자라는 신희승 선수의 이야기였습니다. 네. 네. 도발이 좀 섞여 있죠. 그렇죠. 예. 네. 도발상에게는 그 PSP 한정판이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신희승 선수 자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서 오십시오. 19번째 주인공인 신희승 선수였습니다. 이제 나머지 자리는 많지 않습니다. 이제 다음 그 바통을 이어받을 선수는 바로 20번째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기다리셨죠? 어서 들어오세요. 머리에 좀 깃털을 달고 지금 저는 이제 점자가 팔이 세죠. 배드민턴 세레머니. 자, 배드민턴과 예, 점자 팔이 세를 가지고. 야, 예. 컨트롤 기퍼니까요, 이게. 자, 또 보셨어? 데스로트. 아, 데스로트예요. 예, MSL 로트라고 지금 써 있는데. 예, 뭐라고 쓰고 있어요? 누구 썼나요? 이어졌습니까? 자, 마지우 선수 이성훈 마지우 예. 사실 이름까지 썼는데요. 이성훈 선수 이제 데스로트 위에는 자신의 이름을 표시할 필요가 없죠. 네. 자, 마지우 이성훈 예. 네. 자, 데스로트 올라간 선수 두 선수 이성훈 마지우 선수 올라갔습니다. 예. 자, 가볍게 몸을 풀면서 데스로트 들고 올라오고 있는 민창기 선수 참 누구 선택할 건가요? 민창기 선수 러브콘. 이재성 선수. 야, 자신 있다 이겁니다. 정규 전엔 말이죠. 예. 자, 민창기 선수. 예. 반갑습니다. 예. 네. 일단은 데스노트에 마지은 선수와 이성훈 선수를 써주셨어요. 예. 친한 친구들 이름을 적었다가 이제 모르실까봐 네임밸류가 좀 높은 누나, 형들로 적었습니다. 예. 예. 그런가 하면 선택은 이재동 선수. 예. 그래도 좀 그냥. 이슈를 만들고 싶어서 그냥 이재동 선수 찍었고 네. 그때 제가 진 적이 있잖아요. 두 번이나 그래가지고 네. 좀 이기고 싶어서 찍었어요. 그렇죠. 이기고 싶어서 예. 아주 뭐 예전에 그러니까 민찬 선수가 관심 없다는 표정인데요. 예, 지금 본인이 잡히고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너무 심각하신 예. 표정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전에 예. 민찬기 선수가 아주 빌드의 혁신, 그러니까 혁신적인 빌드를 들고 나왔는데 저글링에 이제 빈집이 터지기 시작하면서 결국 이재동 선수에게 카트리나에서 한번 진 적이 있거든요. 예. 예, 그때 원한이 좀 맺힌 모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찬기 선수 자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서 들어오세요, 민찬기 선수. 자, 민찬기 선수는 데스노터 그리고 본격적인 그 지명 행사를
선택을 하면서 네. 동시에 세 명의 선수에게 이성은 마지은 이재동 선수에게 네. 일단은 도발을 했습니다. 그 네. 시즌만에 MSL에 돌아왔죠. 뭐 예. 저그저만 조금 잘하는 선수다라는 그런 평가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예. 모든 종족전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다른 선수는 이 세레머니로 비용을 안 들였습니다. 민창기 선수는 자신의 비용을 투자해서 네. 세레머니를 했습니다. 그렇죠. 참고하겠습니다. 예. 자 다음 선수입니다. 21번째 선수 광전사가 지금 버서커 모드라고 준비하고 있네요. 예, 변현태 예. 선수입니다. 두 번째 MSL 본선이고요. 공팀의 MSL 시즌 1 이후 다섯 시즌 만에 드디어 MSL에 돌아오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뭐 실력적으로 완벽한 인정을 갖고 있는데요. 뭐가 또 뭘 꺼내나요? 자, 전화번호를 하고 있어요. 전화번호를 하고 있네요. 빨리 들어. 예. 예. 선수들 머리 좋아요. 네. 아, 그렇습니다. 다양한 세레머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 자, 일단은 사실 도움의 방법을 클럽데이 온라인으로서 달성하고 있는 변현태 선수는 그렇다 진짜 점프를 달성하기 위해서 누구를 노려보고 있나요? 누구를 노려보고 있나요? 변현태 선수의 선택! 진영 선수요? 진영 선수요? 자, 변현태 선수 마이크를 잡고 계시죠? 네. 예, 전화번호는 몇 번이던가요? 아, 예, 저장되어 있는데요. 예. 번호가 1, 2, 3, 4, 5, 6, 7이더라고요. 예. 예. 만약에 전화번호 진짜로 땄다면은 그 번호를 가장 또 그 나눠가지고 싶어 하는 팀종 동료는 누가 있을까요? 저희 팀에 지금 오늘 이렇게 온 선수 중에 나이가 많은데 지금 솔로인 형이 한 명. 아. 자, 네 팀 선수세요. 그렇군요. 네. 진짜 사진 납세를 하셨어요. 손 드렸습니다. 카메라 하셨다는데, 예. 아, 박영민 선수와 전화번호 나누고 싶다. 자, 그리고 선택은 왜 진영 선수를요? 뭐, 일단, 아직 이동할 그 기회가 많기 때문에, 이제 같은 팀을 골라서 찍은 건 아니고요. 그냥 붙고 싶은 상대들 있는 곳으로 그냥 마음 편하게 갔어요. 네. 아, 궁극적으로 결승에서 맞붙는다면 누가 제일, 올라오기를 원하세요? 워낙 쟁쟁한 선수들이 많아서 뭐 인기 많은 선수랑 했으면 좋겠어요. 인기 네. 많은 선수. 네. 오늘 또 민창기 선수가 건명을 해주셨죠. 네, 알겠습니다. 변현태 선수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멋진 세레머니와 그리고 지명 의사를 들어봤습니다. 자, 변현태 선수가 입장을 했고요. 자, 이번엔 22번째 지명 순위를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한동훈 선수. 예,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한동훈 선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동훈 선수 들어와 주세요. 예, 한동훈 선수. 이 선수 표현할 때 결코 죽지 않는 프로토스라는 이런 표현이 좀 어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바이버 토너먼트에서 정말 엄청나게 드라마틱한 경기들로 화제가 되면서 2회 연속 MSG 진출에 성공했어요. 네. 여기가 클럽 마치니까 아니 웨딩 마치가 왠지 물려 퍼져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예. 예. 어떤 그 개인적인 소망이었나 봅니다. 이제 세레머니가 네. 말이죠. 예. 현남 선녀예요. 또 예. 점점 조지명식의 농도가 짙어지고 있는데요. 자, 한동훈 선수도 자신의 이름을 건네받았습니다. 한동훈 선수의 선택 들어보겠습니다. 박명수 선수를 선택했네요. 자, 한동훈 선수. 예, 안녕하세요. 예. 메이드 포스 한동훈입니다. 예. 세레머니는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예, 그런 거 그냥 없이 네 그냥 했어요. 아, 예. 목적은 지금 닌텐도 위가 아닐까 생각했는데 자 선택의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아, 박명수 선수랑 경기할 기회가 있어서 제가 열심히 준비했었거든요. 근데 네. 경기를 못하게 돼서 이번 기회에 하고 싶어서 뽑고 보니까 위에 이재동 선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 지금 되게 후회 중이에요. 아, 예. 재동이랑은 좀 네, 너무 무서워서. 네. 아, 그러니까 박명수 선수는 네. 고개가 무서워요. 고개도 좀 무섭게 생겼는데요. 네, 박명수 선수는 자신 있고 이재동 선수는 무서운 그러니까,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요. 아, 그런 뜻은 아닌데요, 그냥. 네.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박명수 선수 경기를 준비하면서 네. 되게 예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경기를 못 보여드린 것 같아서 그냥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아. 네. 네. 준비된 걸 보여주기 위해서 네. 예, 박명훈 선수 그리고 이제 이재동 선수는 무섭다. 예, 알겠습니다. 한동훈 선수 예 자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 한동훈 선수가 들어오면서 지금 이제 22번째 그
조지명 순위를 가진 선수가 들어왔는데 이제부터가 아마 시작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뜨거운 감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만나보시겠습니까? 박승희 선수입니다. 네, 임창희 선수입니다. 예, 선전 최고의 선전 최고의 e스포츠 이슈메이커라고 그렇죠. 볼 수가 있겠죠. 이 김창희 선수. 네, 공TV MSL 시즌2에서는 경기도 하기 전에 진짜 수많은 이슈를 네. 만들어내는데 성공을 했고 경기 외적으로나 경기 내적으로나 진짜 많은 도발을 시도하는 이런 선수이기 때문에 네, 과연 이번 조지명 중에서도 어떤 독선을 쏟아낼지 네.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단 세레머니는 폭풍 변화를 연상시키는데요. 네. 자, 목소리 바라보고 마지은 선수 네, 마지은 선수입니다. 자, 변함없는 김창희 선수, 예, 마지은 선수를 선택하셨습니다. 마지은 선수를 선택하신 이유가 듣고 싶습니다. 네, 전 진영 선수랑 하고 싶었는데, 네. 진영 선수 옆에 변형태 선수가 있어가지고, 전 마지은 선수랑 별로 의도가 없어요. 네, 진영 선수와 왜 경기를 하고 싶다고 생각을 하셨나요? 아, 예전에 진영 선수가 모 인터뷰에서 저를 혼쭐을 내준다고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혼쭐을 내주려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제 서서히 이제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도발 사항이 있습니다. 비스트 네. 한정판에 또 후보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창희 선수의 조지명이었고요. 김창희 선수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레드카펫을 밟으면서 입장하고 있는 김창희 선수에 이어서 24번째 주인공 김명훈 선수 어서오세요. 예, 두 번째, 두 시즌 만에 MSL 복귀에 성공했습니다. 자신의 첫 MSL에서는, 개막전에서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2패로 탈락했기 때문에, 예. 이번 시즌에 대한 각오가 남다를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아, 맞아요. 예, 참, 외모다, 언세레모니였습니다. 예, 아주 그, 요즘 많은 팬들이 그 서운한 외모를 가지고 있는데요. 마지은 선수가 본받아가는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자, 김명훈 선수가 있다고 했고요. 김명훈 선수 자신의 이름 선수를 먼저 받았습니다. 선택은 2조의 박영민 선수가 일단은 선택됐네요. 자, 박영민 선수를 선택하셨습니다. 네. 네, 이유가 궁금해집니다. 저 그냥 특별한 생각은 없고요. 저번에 A조 걸려서 바로 탈락하는 바람에 이번에는 그냥 좀 뒤쪽도 걸려서 하고 싶어서 선택하게 됐습니다. 네. 아, 예. 뭐 남은 자리가 딱히 마음에 안 드셨나 본데 혹시 그 가장 그 선호하는 상대가 있다면 누구가 있을까요? 네? 가장 그 맞붙고 싶은 선수 이번 MSL에서. 그냥 박영민 선수도 맞붙고 싶었고 네. 그 밑에 계신 연보성 선수도 하고 싶었고 저번에 제가 졌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네. 복수의 기회를 삼겠다라는 네. 김명훈 선수의 지명 이유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명훈 선수 어서 들어와 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 남은 자리 정말 얼마 없네요. 26번째와 32번째까지 자리가 남아 있는데 지금 이제 그 김명훈 선수가 지금 이제 선수들이 또 평상시에 친분을 보여주는 듯한 모습입니다. 열심히 이제 이번 조지명식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이제 25번째 선수가 기다리고 있네요. 과연 어떤 선수인지 지금 현재 바로 이곳 블렌드룩 샘피킴 제로센터 조지명식에 지금 채워져 있는 자리가 25번째 자리, 24번째 자리까지 채워져 있고 이제 25번째 자리를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번째 자리의 주인공은 바로 이 선수입니다. 정명호 선수입니다. 예, 김원태란의 새바람으로 불리고 있는 선수죠. 2회 연속 MSL 본선 진출에 성공을 했는데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이 정명훈 선수의 기량이 예전과는 확실히 다릅니다. 정말 팀 일관 그런 성적을 가지고 그런 스타일을 가지고 이번 MSL에 올라왔기 때문에 지난 시즌의 정명훈 선수라고는 보기 힘들 그런 그 능력과 그 다음에 성적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좀 나오라는 제스처를 보이시면서 등장하고 있는 네. 정명훈 선수 어느덧인데 2회 연속 MSL 진출입니다. 두 번째인데요. 오! 오 개막전. 야. 예. 네. 2조의 김구현 선수를 선택을 했었네요. 자, 예. 김구현 선수 선택하셨습니다. 네. 이유가 궁금해집니다. 사실은 박지 선수랑 하고 싶었는데, 네. 개막전은 좀 일정이 빡빡해서 그냥 2조로 갔어요. 예, 본인이 뭐, 그니까 원한다고 사실, 선택이 그 자리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이번 시즌에 가장 붙고 싶은 선수가 박지수 선수입니까?
네, 상태라는 다 똑같다고 생각해도 상관없어요. 아, 그 상대가 챔피언이라고 할지라도 테란이라면은 다 똑같다. 네. 아, 이런 자신감을 또 보여주고 계시네요. 예, 만약에 박지수 선수가 권한을 행사해서 저대로 내버려둔다면은 결승에서밖에 맞붙을 수가 없어요. 네. 저쪽은 왼쪽 날개, 그리고 2조부터 H조는 오른쪽 날개이기 때문에 결승에서만 맞붙을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명훈 선수는 일단은 먼저 2조의 김구현 선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제 첫 단추를 꿰기 시작하는 작업인데요. 자, 26번의 비닐을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바로 김동건 선수입니다. 예, 2회 연속 MSL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지난 아레나 MSL 32경 중에 가장 먼저 탈락의 고배를 마셨던 만큼 이번 시즌은 더욱더 덜 수구심하고 나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8월 이후 보이고 있는 경기력이 굉장히 좋아요. 네, SK쿠컵에서 SK텔레콤T1의 주전 선수들을 상대로 3연승을 거두는 등 멋진 모습을 여러 번 보여줬거든요. 예. 다만 김동건 선수 오랜 기간 묵혀왔던 만큼 이번 시즌은 좀 결실을 맺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고배를 걷어붙이고 김동건 선수의 선택은 김태경 선수였죠. 예. 예. 자, 챔피언 출신이 김태경 선수를 선택하셨네요. 왜일까요? 일단 남아있는 자리도 그다지 별로 없었고, 그리고 제가 프로토스전을 이번 시즌에 많이 하고 싶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왔는데 조가 딱 보니까 프로토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잘하는 분들이고 해서 보고 싶어서 이렇게 붙였어요. 프로토스전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는 김동건 선수인데, 예, 자, 알겠습니다. 김동건 선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남은 자리가 이제 27번째부터 32번째까지 자리인데, 바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레모니, 지금 현재 뭐 후보들이 몇 명 보이는 것 같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조금 열기가 뜨겁게 달아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그렇습니다. 이제 27번째부터 32번째 선수까지 자신의 어떤 이미지를 위해서도 굉장히 어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또 순위가 낮을수록 처음 올라왔다거나 뭐 이런 그렇죠.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네. 올라왔을 때 자신의 존재감을 확실히 드러낼 수 있는 것은 도발적인 멘트뿐만 아니라 세레머니가 그렇죠. 예, 크게 또 좌우하거든요. 그렇죠. 예, 바로 이제 남아있는 선수들에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예,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그런 세레머니부터 네. 도발부터 해서 자신의 그 자신 치르는 게임을 스스로 이제 그 어떤 관심도 높이는 것도 필요하게 되겠죠. 그렇죠. 네, 자, 이번에는 이제 27번째 선수입니다. 문성진 선수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문성진 선수, 어서오세요. 네. 문성진 선수 2회 연속 MSL 진출에 성공을 했죠. 예. 네, 지난 아레나 MSL에서는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무기력한 경기를 했는데, 네, 이번 시즌에는 얼마나 자신의 존재감을 높이는 전태규 선수에게 많이 보이던 그런 세레모니죠. 네. 예, 이번 시즌 안경을 벗고 도전한다고 합니다. 예. 가볍게 합장을 하고 있는 네. 문성진 선수 게임의 스타트지의 저한테 기대해주 문성진 선수가 네, 가벼운 세레모니한테 등장했습니다. 자, 이제 남은 자리 얼마 없습니다. 네, 윤용태 선수에게 생각하는 것 같지도 않았어요. 예, 예. 예. 거침없이 윤혁태 선수인데, 자, 윤혁태 선수를 선택하셨던 이유가 궁금해집니다. 네, 안녕하세요. 온게임네스 파키지 저그 문성진이라고 합니다. 제가 다름 아니고 소스전을 공식전에서 한 번도 이긴 적이 없는데 이번에 한번 이겨보려고 정말 잘하는 윤혁태 선수를 찍었습니다. 아니, 한번 이겨보려고 그러면은 좀 못하는 선수를 선택하겠다 이런 얘기가 앞뒤가 맞을 것 같은데, 잘하는 윤용태 선수를 뽑겠다, 자신감이 있으신 건가요? 저는 네. 언제나 토스전은 연습 때 정말 자신 있는데 네. 방송에서 좀 많이 무기력하게 져가지고 시청자분들께서는 제가 되게 약한 걸로 알고 있을 텐데 네. 이번에 확실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실하게 예, 남다른 각오예요. 예. 그 분위기 또 그 경기에 대해서 초점을 좀 가지게 해드릴까요? 자, 윤용태 선수 마이크를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제물로 삼겠다는 의미인데요. 네. 윤용태 선수를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뭐 탑시드들에게 그냥 내버려 둬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 윤용태 선수는 탑시드이기 때문에 권한이 그러니까, 있거든요. 예, 예. 예. 일단 저 선수를 잘 모르니까 예. 다른 분들도 옮기지 않을 것 같아요. 관심이 없으니까 저도. 네. 와, 무관심하다. 네, 일단 뭐 문성진 선수가 붙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길 수 있다라고 자신감 있게 이야기를 했는데 관심이 없다라는 예. 걸로 일단은 무마를 해버리네요. 그거 자체도 도발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예. 네, 자, 문성진 선수 자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 28번째 자리에 주인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학주 선수입니다.
이학수 선수 어서오세요. 예, 데뷔 5년차 로얄로드에 도전하는 예, 이학수 선수입니다. 2004년 프로게이머 생활에 본격적으로 시작한 선수 이학수 선수인데 만 4년 6개월 만에 처음으로 감격적인 MSN 뉴스에 성공을 했어요. 네. 네, 데뷔 5년차 5년 동안 준비한 세레머니 그렇습니다. 예, 네. 처음 MSN 본선이에요. 마음껏 즐겨도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학수 선수를 위한 MSN 뉴스 있거든요. 그렇죠. 자,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컨택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학수 선수의 선택 자리가 몇 개 없거든요. 네. 예, 그렇죠. 과연 자, 드리반 드리반하고 있는 이학수 선수. 야, 이영호 선수입니다. 자, 일단은 이학수 선수 그 남은 자리가 딱히 뭐 마음에 드는 자리가 없으셨습니까? 예, 마지막에 거의 마지막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예. 제가 원하는 게 없더라고요. 네, 원하는 선수가 그럼 어떤 선수였습니까? 누구였습니까? H조를 원했는데 아 가장 마지막 조요? 네, 예. 다쳐서 예. 아, 그러면 예. 탑티딩 진영수 선수에게 강력하게 어필을 하면 될 텐데요. 그렇죠. 예. 예. 어떤 선수와 맞붙고 싶으신 건지 확실하게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선수 때문인지 아니면 가장 늦게 경기를 하고 싶은 건지 늦게 경기하고 싶어서 예, 그렇군요. 그래서 H조를 가겠다는 얘기였군요. 네. 예. 연습할 만한 어떤 시간이 가장 또 많은 그 조가 또 그렇죠. H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 예. 보니까 그러네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MSL에 첫 발을 내딛는 바로 이학수 선수인 것 같습니다. 네, 이학수 선수 어서 들어오십시오. 자, 이어서 29번째 주인공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손찬홍 선수인데요. 이 선수가 음악을, 자신의 등장 음악을 따로 준비를 해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음악! 들어주세요. 백토리 남다른 웨이브 강력한데요? 예. 이야. 예. 스테이지 위로 올라갑니다. 스테이지 위에서의 뭔가 흐름이 끊긴 것 같았어요. 네, 네 의도대로 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보이는 모습이죠. 자, 연보성 선수를 선택했네요. 뒷맛이 좀 개운치 않네요. 예. 자, 연보성 선수를 선택. 일단은 그 댄스 세레머니죠? 네. 그 네. 준비된 거 다 했습니까? 아, 저쪽부터 음악이 안 들려서 잘 하진 못한 것 같아요. 그럼 다시 한번 틀어드릴까요? 네. 자, 처음부터 나와야 되는데. 처음부터 나와야 돼요? 이따 나중에. 네. 아, 첫 부분이 중요하답니다. 우리 기술 그 스텝 여러분들. 네. 첫 부분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잘... 아, 예, 알겠습니다. 된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아까 그러니까 이 세레머니가 아까 그 화장실 앞에서 연습하던 세레머니 맞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잘 봤습니다. 아, 이유를 들어보세요. 연보성 선수. 네. 연보성 선수를 선택하신 이유는요? 그냥, 딱히 의미는 없고요. 그냥 예. 빈자리가 있어서 찍은 거고. 예. 어차피 저희 팀 애들이 위에 많아가지고, 그냥, 마음 편하게, 갖다 붙였어요. 그래도 가장 붙고 싶은 선수는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어떤 선수가 가장 붙고 싶습니까? 그냥 네, 그 아무나 상관없을 것 같아요. 이야. 예. 같은 팀의 박지수 선수가 챔피언이라서 가장 많은 그 또 권한을 가지고 있고 역시 이재동 선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손찬웅 선수가 어떤 그 선택의 폭이 좀 넓을 수도 있는데 예. 아무나 상관없다라는 이야기였어요. 예. 알겠습니다. 손찬웅 선수 예, 멋진 세레머니 아주 감사합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자 이제 손찬웅 선수에 이어서 30번째 주인공 이제 정말 남은 자리가 세 자리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좀 선택의 권한이 있는 선수인데요. 30번째 주인공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상무 선수! 어이? 예, 신상무 선수, 예, 자세가? 어허! 이야! 오! 예. 자, 마무리가 좋은데요? 퓨처 세레머니를 보시고 있는 신상무 선수입니다. 예, 얼마 전 인터뷰에서 또 이제
하키도 유단자라는 걸 밝힌 적이 있었는데 네. 그런 날렵함과 코믹한 댄스까지 지금까지는 완벽한 세레머니입니다. 네. 네. 첫 번째 메시지 올라가자마자 강력한 세레머니를 보여주고 있는 김상근 선수. 자, 선택에게 궁금했습니다. 이야! 이야! 대박점! 진정으로 박지수 선수를 원하시는 겁니까? 네, 우승자시고 꼭 붙어보고 싶어요. 누가 테란을 더 잘 이해하고 잘하는지 한번 붙어보고 싶어요. 이야! 결이 남다른데요. 예, 챔피언에게 하긴 뭐 챔피언에게 도발을 해도 될 만큼 신상문 선수의 최근의 기량이 아주 높기 때문에 예, 뭐 예. 이 선수가 우승할 것 같다라고 예측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네. 그럼 뭐 짤막하게 박지수 선수 얘기 한번 박지수 들어볼까요? 선수 마이크를 받아주시겠습니까? 네. 예, 근처 어딘가에 마이크가 네. 놓여 있을 겁니다. 예. 네. 신상문 선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평소에. 네. 지금 최근에 되게 기세탄 선수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실제로 MSL에서 붙어서는 어떨 것 같습니까? 네, 일단 아직 생각은 안 하고 왔었는데요. 네. 참고하도록 해볼게요. 우승자의 어떤 네. 여유가 네. 네, 넘쳐 보이는 모습입니다. 염두에 두겠다라는 얘기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상문 선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자, 이제 딱 두 자리 남았는데 그나마 선택권이 있는 선수는 바로 이 선수입니다. 31번째 선수! 권호혁 선수! 예, 권호혁 선수 팀플레이뿐만 아니라 개인전도 잘한다라는 것을 이번 서바이벌 토너먼트를 통과하고 첫 MSL 본선에 올라오면서 확실히 예, 드러냈었죠. 예, 가볍게 손을 잡고 들어오면서 예. 자, 원더걸스의 팬으로 유명한 예. 권호혁 선수 오, 댄스의 기량은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만 예. 열정을 높이 예. 할 수 있는 이런 그 권호혁 선수입니다. 권호혁 선수가 원더걸스의 열렬한 팬이라고 해요. 예. 예. 딱 보여준 것 같은데 네. 예. 예. 좀 부담스러웠습니다. 예. 예. 마무리 가리고 상당히 짧게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권호혁 선수의 원더걸스가 아닌 사선택은 자, 두 자리 남아있죠. 도홍경구 선수입니다. 자, 도홍경구 선수를 선택하셨네요. 자, 뭐, 그 전에 원더걸스를 많이 좋아하시나봐요. 원더걸스 멤버 중에 누굴 제일 좋아하십니까? 다 좋아합니다. 그렇죠. 이게 활짝 웃으면서. 방금. 예, 알겠습니다. 도홍경구 선수 덩달아 좋아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선택 이유가 궁금해집니다. 일단 자리가 많이 없으니까 예. 저쪽에 가고 싶은데 저쪽은 인규가 있더라고요. 저쪽이 어딘가요? F조요. F조요. 네, F조. 거기서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저 자리로 갔는데 저 자리는 제가 있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어떤 선수, 어떤 그 선수가 그럼 가장 붙고 싶습니까? 뭐 딱히 붙고 싶은 선수보다는 일단 저그만 아니면은 저는 참 좋겠어요. 저거 저는 좀 자신 없어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네. 예. 알겠습니다. 솔직한 대답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솔직한 대답 하셨으니까 그렇다면 이번에 31명 선수 가운데 가장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선수 누군가요? 뭐 저는 프로토스니까 이성훈 선수. 자, 프로토스 하면은 또 이성훈 선수. 여러 가지로 참 재밌는 일화들을 많이 남겼었죠. 예. 경기 중에 이제 표정이 표정이 어떤 그 하트 세레머니도 받았어요. 예. 자, 좋습니다. 이성훈 선수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예. 예. 원하고 있어요. 예. 얼굴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예. 네, 역시 프로토스 유저시다 보니까 저를 이제 좋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네. 네, 이번 시즌 저는 그 생각을 이제 받아들이고 있어요. 받아들이고 있고. 그 제가 이제 곧 있으면 지명을 할 건데 그때 제 지명을 보시고 놀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자신 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권호혁 선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권호혁 선수는 이성훈 선수가 가장 해볼 만한 상대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남은 자리는 딱 한 자리. 이제 마지막 입장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오래 기다린 선수입니다. 오래 기다린 만큼 멋진 세레머니 보여줄 것 생각됩니다. 박태영 선수 어서 오세요. 박태영 선수, 네, 열렬한 스타크래프트 팬들 중 아마추어 시절 박태영 선수의 아이디인 템페리스트를 모르는 팬은 거의 없을 정도로 그렇죠. 네, 이 선수 아마추어 시절부터 아주 유명했습니다. 근데 이제 KTF 매직에서 들어가 프로게이머 이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면서 좀
본선 진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네. 의외로 금방 시원하게 MS에 끌어내면서 그렇죠. 한 MS에 확실하게 맞이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한 자리는 역시나 빈 자리는 한 자리밖에 없습니다. 손주웅 선수인데 자 박재영 선수 이제 MS에 처음으로 올라 첫 상대 누구를 원하시나요? 네 저는 김창희 선수랑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지금 이저도 테란이 많기 때문에 괜찮을 예.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창희 선수와 붙고 싶은 이유가 있다면은요? 예, 제가 예전에 타 방송사 예선에서 2대0으로 졌을 때 커맨드러시를 한번 당했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는 리버 리콜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김창희 선수랑 붙고 싶었습니다. 그렇군요. 야, 참 여러 가지로 참 이 악동이에요. 예, 악연이 많네요. 참 여러 가지로. 만약에 네. 그렇다면은 이번에 네. 이긴다면은 갚아줄 만한 뭐 어떤 세레머니나 이런 게 준비가 돼 있나요? 네,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있고요. 네. 김창희 선수랑 만약에 붙게 된다면은 네. 서로 좀 늦게 나가가지고 예. 당해줄 것은 다 당해주면서 네. 그렇게 경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창희 선수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예, 뭐 예. 넥서스러시라도 할 건가요? 자, 김창희 선수! 자, 네. 박재영 선수의 도발입니다. 첫 MSL 네. 본선에 진출한 선수인데요.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재영 선수의 네, 도발에 전, 대해서. 전 저 선수가 올라온 지를 몰랐어요. 아, 예. 네. 네. 야, 예, 야, 올라왔어요. 네. 근데 잘 말씀하시네요. 네. 게임하면 예. 꽤 앉을 것 같아요. 저런 선수한테는. 아, 저런 선수 얘기는. 저런 선수란 어떤 선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저한테 커미드러시 당했었는데 예. 어디서 저런 자신감이 나온지 모르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아, 무서운 선수예요. 여유 있는 이제는 예. 표정에서 예전에는 이렇게 이제 독서를 할 때는 좀 표정이 굳어 있었는데 이제는 얼굴에 여유까지도 묻어나는 이런 독설의 대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박재영 선수 자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뭐 수많은 또 이제 순서들이 남아 있습니다. 뭐 자신의 또 생각을 바꿀 수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또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순간이 남아 있는데 자 이제 지금 한번 전체 선수들이 모두 다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32개 자리가 다 채워진 셈 아닙니까? 양쪽 해설께서는 또 어떤 뭐 인상적인 그 지명이라도 있었습니까? 예, 뭐 현재까지 사실 지명된 것은 그냥 이름을 붙인 것 이외에 큰 의미를 가지고 있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이제 스틸 드래프트 방식이 네. 이제 정확히 펼쳐지게 되면은 확실하게 이제 자리가 잡히게 될 테고 네. 네, 그때 여러 가지 이야기들 질문해보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죠. 예, 네. 좀 반반이었던 것 같아요. 예, 어떤 선수가 붙어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선수들 반. 개인적으로 어떤 상대를 원할 네, 그런 선수들 반이었던 것 같은데 좀 더 확실한 어필을 해서 탑시드를 그렇죠. 가지고 있는 탑시드에 위치해 있는 선수들의 막강한 권력을 자신에게 좀 유리하게끔 행사하게 유도하는 네. 그런 좀 지략적인 조주명식이 조주명식 진행 방식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1단은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고 2단은 2부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스틸 드래프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한 번, 두 번, 세 번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선수들에 의해서 좌우가 돼서 잠시 후에 입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